AI 진단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제목을 갖고 있는 지문을 볼 텐데, 이것도 역시 수특 영어, 수능 특강 영어 지문입니다. 자, 글의 제목을 찾는 문제고, 한번 보죠. Physicians claim that. 자, 의사들이 that 이하라고 주장한답니다. A lot of what they do is intuitive. Intuitive는 이제 직관적인 이런 얘기고요. 직관적인. 자, 요잘 한번 볼까요? A lot of 그냥 우리가 많이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가로를 묶어봅시다. 오브부터. 오브부터 what they do 요 부분을 가로로 묶을게요. 그리고 이제 a lot을 어떤 대명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끊으면 그들이 하는 것중 대부분 뭐 많은 것 이렇게 봐도 좋고요. 그들이 하는 것중 많은 것이 뭐다? 직관적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it is reasoning through their associations built up over years of practice. 자, 여기서 나오는 practice는 우리 저뭐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의사의 어떤 업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 그리고 요 it, 주어 it은 무슨 뭐 가주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그들이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요 부분을 받는다고 봐야죠. 지금 그들이 하는 게 직관적이라고 주장하는 요앞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요걸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들이 하는 거는 지금 그들이 하는 거는 through 이하를 통한 reasoning 추론이다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reasoning 추론. 자, 뭐를 통한? associations를 통한 추론이다. 그리고 associations를 지금 빌트업이 꾸며줍니다. 빌트업이 꾸며줘서 보면은 built up over years of practice. 자, 수년간의 업무에서 이제 축적되어진 association, 관련성을 통한 추론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but 그러나 when AI scientists work on the problem of medical diagnosis. 자, diagnosis는 이제 진단을 얘기하는 거죠. 진단. 자, 그러나 AI 과학자들이 자, 의학적 진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 뭐 연구할 때, 작업할 때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럴 때 그들의 노력은 their effort는 is to see the diagnostic process as a set of explicit procedures that can be captured in a program. 자, 이 AI 과학자들의 노력은 지금 뭐 하는 거다? A를 B라고 여기는 것이다. 자, 지금 A에 해당하는 게이 진단적인 과정. 그죠? 의사의 진단적 과정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1년에 명확한 절차로 여긴다는 거죠. explicit, 명확한. 이렇게 보면 돼요. 명시적인,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명시적인. 자, 이제 그 절차가 명시적인 절차인데 어떤 절차인 거야?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can be captured, 포착되어질 수 있는, 일련의 명시적 절차로 지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문을 보면은 이 지금 intuitive하다라는 이 말하고 그리고 explicit하다는 말하고 특히 이제 이게 이렇게 절차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게 서로 어때요? 반대되는 이런 개념인 거죠, 지금.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의사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일을 가지고 어떤 나만의 직관으로 하는 거야. 나만의 직관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야. 물론 뭐 CT도 보고 뭐 그러겠지만 그 CT를 보고도 그래서 막 CT 영상 놓고 막 여러 명이서 다른 의사들이랑 같이 이렇게 논의도 하고 그러는 장면들이 종종 연출이 되잖아요. 드라마에서. 근데 지금 이 AI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진단을 내려왔으면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데이터 삼아가지고 어떤 결과값으로 내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금 의미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자, AI experts attack the problem. AI 전문가들은 지금 그 문제를 attack, 원래 우리가 공격한다라는 단어죠. 근데 여기서 공격한다기보다 어떤 문제에 대해 대처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뭇에 대처하다. 그래서 AI 전문가들이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데, 자, 뭐 함으로써? By interviewing a physician over the course of months. 자, 수개월의 과정에 거쳐서 어떠한 의사, 즉 내과 의사를 인터뷰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처를 한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까 얘기한 의사들은 직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익스플리시트한 절차로 과정으로 이렇게 입증할 수 있, 뭐볼수 있다,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어떠한 이제 의사를 인터뷰했다는 거죠. 인터뷰한다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over the course of months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자, 뭐 하면서? trying to 그냥 이렇게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trying to pin down every aspect. 자, 모든 측면을 pin down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밝히다. 자, pin 고기만 이렇게 딱 집어내는 거잖아요. 집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in down every aspect를 정확하게 밝히려고 노력하면서 자, 뭐에 대한 측면이에요? of 전치사구가 꾸며진다고 보면 되죠? How he or she makes decision. 그죠? 이 he or she는 이제 피지션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의사들이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정확히 짚어가면서 밝혀가면서 수개월간에 거쳐서 그 수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의사와 인터뷰를 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처를 한다. 자기네들이 이게 익스플리시트한 절차다라고 주장을 할것 같으면 그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이제 해결할 뒷받침이 될 만한 뭔가를 이제 제시하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자, they model the structure of that practical knowledge. 자, 모델이 동사입니다. 동사. 모델이 동사예요. 뭐뭇을 목적어를 모형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그 AI 전문가들은 그 어떤 practical knowledge 실질적인 실제적인 이런 표현으로 가능하죠. 그죠? 자, 그 실제적인 지식의 구조를 모형으로 만든답니다. 그 실제적인 지식의 구조를 모형으로 만들어요. 스트럭처가 목적어고. 자, 근데 knowledge에 또 which가 있네요. which. feels intuitive. 자, 그러니까는 직관적이라고 느껴지는 실제적인 지식의 구조를 만든다는 거네요. 그죠? 자, 전치사구 안에 관계사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that은 지시 형용사로 이렇게 쓴 겁니다. practical knowledge를 꾸며주는. 직관적이라고 느껴지는 그 실제적인 지식의 구조를 모형으로 만든다. 전문가들이 일단.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the resulting program, resulting 결과로 나오는 이런 얘기죠. 그 결과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will 자, 요거 given부터는 일단 가로로 묶을게요. given the same information 자, as the physician. 자, 그리고 will usually come to the same conclusio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가로로 지금 중간에 껴들어간 삽입된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원래 부사절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분사구문 처리가 되면서 지금 삽입절이 저기 삽입이 됐네요. 그죠? 문장 중간에. 원래 문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조건절로 보면 될것 같은데. if 그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건 문장 주어인 지금 the resulting program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죠? is로 볼까요? if it 그다음에 시제 현재로 봐서 if it is given 이렇게 됐겠네요.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즉 의사와 그 의사와 똑같은 정보를 is given 부여받는다면 이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결과로 나온 그 프로그램이 의사와 똑같은 정보를 부여받는다면, 자, 그 프로그램은 보통 어떻게 할 거다? Will come to the same conclusion.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다. 이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사하고 같은 정보 받으면 의사랑 똑같은 결론에 이를 거다. 자, the process of writing such programs. 자, 이렇게 전치사구 묶을 수 있겠네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은 has a side effect가 있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side effect 하면 좀 부작용, 뭐안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계속 가보죠. If the program thinks henceforth like the physician. 자, 만약에 프로그램이 피직션처럼 내과 의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henceforth는 이제 이후로 이런 얘기거든요. 부사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후에 프로그램이 이후에 의사처럼 생각을 한다면 The physician's thinking about his or her activity has been changed by collaboration in the making of the program. 자, 우리가 요 if를 지금 내가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조건절로 보기보다는 양보절로, 그러니까는 although 정도의 뜻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나중에 프로그램이 피직션처럼 그 의사처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피직션의 자신의 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진단 내리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진단 내리는 것에 대한, 진단 내리는 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그죠? thinking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의 그 협력, 협조에 의해서 바뀌어져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직관적인에서 아까 말하신 분명한 절차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 진단을 뭐맨 처음에 위암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위암과 위궤양이네요. 이렇게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예, 진단의 내용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얘기한 대로 인튜이티브 했던 거에서 익스플리시트한 것으로 이미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이드 이펙트가 어떤 부작용이라고 했는데 그 부작용이 뭐 그렇게 좀 나쁜 의미로 본다기보다 어떤 뭐말 그대로 또 다른 효과, 어떤 또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은 어떤 또 다른 결과를 낼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결과를 낼수 있는데 이게 작성을 하고 보니까 의사의 생각 자체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인튜이티브한 게 아니라 그 협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에서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협력을 하면서 보니까는 의사의 생각 본인의 생각 자체가 이게 인튜이티브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익스플리시트하게 될수 있구나.
명시적으로 될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what once seemed intuitive to the physician 까지가 명사절 주어네요. 자, 이 once, 일단이 아니고 한때라는 부사로 쓴 거고요. 한때 의사에게 intuitive한 것처럼 보였던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직관적인 것으로 보였던 것이 has been shown to be formalizable. 자, formalizable이 뭐예요? formalizable, 뭐 형상화할 수 있는, 공식화할 수 있는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공식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보여져 왔다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지금. 인튜이티브하다고 여겨졌던 것, 그죠? seem의 지금 주격 보호로 형용사 intuitive가 온 거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제목은 몇 번이 돼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의사들의 직관적인 진단, formalizable through AI 프로그램을 통한 어떤 그 공식화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결국 이 지문에서 지금 중요한 말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단어입니다. 맨 끝에 나오는 formalizable. AI 전문가들이 지금 explicit한 그런 그 절차를 거쳐서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중간에 또 뭐라 어떤 내용이 나왔어? 여기 구조를 모델 이거 예, model the structure 하고 나오는 말. 그죠? 자, 지금 요 explicit하고 intuitive는 뭐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자,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자, 지금 얘네들 explicit하고 explicit, model the structure, 그 다음에 formalizable, 자, 요런, 요 표현들은 다 같은 맥락에 있는 표현들인 겁니다. AI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자, 그래서 이 지문을 이제 정리를 해볼 때 어떤 그 의사들의 직감을 의사들의 직감을 지금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야? 공식화, 그러니까 공식화라기보다 그 어떤 직감의 구조를 모형화 시키는 거죠. 우선 그렇죠? 직감의 구조를 모형화 시켰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 공식화, formalizable 하게 된 맞는 거죠. formalize 공식화 시킨 거죠. 자, 그래서 formalize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뭐 문장에서는 여기 지금 형용사로 써야 돼서 이제 formalizable이라고 썼지만 나는 일단 이렇게 그냥 동사 형태로 썼습니다. formalize 시켰다. 그러니까 직감을 formalize 시킨 거죠, 결국은. 그죠? 자, 이 formalize 시켰다는 거는 좀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conceptualize 좀 개념화 시켰다. 직관을 좀 개념화 시켰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은 systemize 시켰다. 체계화 시켰다. 직감이라는 거 뭐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objective 하게 시켰다.
오브젝티브, 객관적으로 동사로서는 비오브젝티브하게 만들었다. 객관적으로 객관화시켰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지금 이 지문에서는 좀 중요한 표현으로 알아둬야 될것 같아요. 지문에서 질문이 있으면 해보고. 오늘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네. 트라인이 위에 있는 인터럴 뷰인이랑 정렬 구조이고 이 트라인 앞에 바이가 빠진 뒤에 맞나요? 자, 그걸 다시 한번 볼까요? 물론 인터뷰도 그렇고 트라이도 그렇고 의미상의 주어는 다 AI 익스퍼트들인데 병렬 구조는 아니고 만약에 병렬 구조라면 이렇게 and를 넣겠죠. and를 넣어서 지금 그 모든 측면 의사들이 결정을 내리는 모든 측면을 정확히 밝히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리고 인터뷰해서 노력함으로써 문제에 대처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병렬 구조가 된다면. 그죠? 바이에 걸리는 거니까. 둘 다. 그죠? 지금 얘기한 게,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아. 바이에, 이게 인터뷰잉이 1번, 트라잉이 2번. 이렇게 되면 안 되냐. 그러려면 이제 이 앞에 엔드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엔, 그렇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약간 문맥이 이렇게 자연스럽진 않죠. 지금. 뭐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다기보다는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을 건 없네요. 문맥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문장 구조상 지금 이 컴마가 접속사 역할은 하지 않으니까, 예, 이 트라잉은 분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 진짜 엔드를 끼고, 엔드를 넣는다면, 예, 인터뷰잉과 트라잉을 같이 병렬 구조로 놓는다고 해도 크게 문맥적으로는 예,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접속사를 없이 여기 순표로 끊어놓고 이렇게 둔 이상, 예, 이 트라잉은 분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또. 센 오브가 뭐예요? Accept of라고 하는 건 1년에 이런 얘기죠. 1년에 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a series of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뭐 a chain of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chain, chain, 그죠? 사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연속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지금 학교에서 준 프린트로는 다음 문장을 해석하라고 해놓고,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잔뜩 해놨습니다. 예. 뭐,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예, 뭐, 다양한 부사절 접속사들이 있죠. 특히 이제 양보의 의미 나타내는 거. although, though, even if, while, whether or not. 그리고 아까 우리 마지막에 if까지도 although의 뜻으로 내가 해석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 잘 보고. 자, 다음 문장의 빈칸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알맞은 접속사를 쓰라고 했는데, 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이븐노우랑 이븐이프의 차이점이 이븐노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이븐이프는 불확실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 네. 뭐그 정도 차이 있을 수 있죠. 같아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의 추측이니까 불확실한 사실이 맞네요. 만약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녀는 나를 이해할 것이다. 근데 사실 지금 뭐 1번 같은 경우에서 although나 though나 even though나 even if나 뭘 쓴다고 해도 크게 의미에서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좀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상당한 네.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결과는 같을 것이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whether를 넣어야 되죠. 여기는 다른 것보다 whether를 넣어야 되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면에라는 표현이 있으니까는 while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비록 공룡은 거대했지만 어떤 공룡도 뭐 이렇게 165피트 이상 길지는 않았다. 자, 뭐 이것도 뭐 올도우를 넣던 뭘 넣던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죠.